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가 미스매치, 수입과 지출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더 주제가 더 있어요. 뭐냐니까 어떻게 데이터 위 변조를 방지할 것인가. 두 가지예요. 첫째, 1번 첫 번째 저는 아우트 리벤트 미스매치 between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input and output. 이게 절대로 미스매치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75억 명 각각이 지출한 비용의 합계와 75억 명 각각이 받아들인 수입의 합계가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이걸 답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how to.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같은 말이에요. How to 참이라고 확인된 사실만 기록한다는 거죠. 그죠? Record only true. Only true facts. 그죠? 거짓인 것은 거짓 데이터는 true 데이터라고 해요. 거짓 데이터는 시당초 기록될 수 없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제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로 위변조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죠. How to data forgery after record. 일단 기록되고 난 뒤에는 절대로 위변조되어서는 안 되고, 기록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록되기 전에는 참인 것만 기록되어야 되고,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인 것만 기록한다는 말은 여기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처럼 서로 불일치되는 거. 나가는 사람은 10만큼 나갔는데 받은 사람은 5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는 어디 갔느냐는 거죠. 이런 거는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뭔가 하나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둘 중에 뭔가 하나 거짓이고, 거짓인 데이터는 절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숫자로서 사람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기록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절대로 위변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이 밑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럼 첫 번째 과제, 주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특히 참조할 파일이 트랜잭션 프로세스에 있는 잘못 눌렀습니다. Transaction process. Transaction processing transaction으로 할까요? 그러네. 여기 process transaction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 하나 하나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런 데이터는 X 다처리를 하고 있어요. Process transaction 여기 있는 파일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링크하고 있는 게 밸런스 시트의 리뉴 TS라고 하는 부분이죠. 갭 어카운트의 리뉴 TS 두 가지. 밸런스 시트의 리뉴 TS. Add TS도 있고 리뉴 TS도 있는데 요것은 이거는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퀴즈 내용이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